세월에 방치됐던 한옥과 창고가 예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삶과 예술의 온기가 더해진 현장을 정의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붉은 기와지붕이 멋스러운 광주 양림동의 한옥집. 정감어린 문풍지에 석가래가 훤히 보이는 드넓은 천장을 보니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합니다. 지어진 지 60년이 넘은 이 한옥은 산림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 공간, 또 작은 음악회, 가운데에서 할수 있는 음악회, 그리고 여기서는 전시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켜켜이 쌓인 삶의 흔적에 예술의 온기가 더해졌습니다. 90년대 푸른길과 동명동 철길이 전시된 이 갤러리는 원래 가정집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을 다시 숨쉬게 한 것처럼 옛 작품에 호흡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예술이 숨쉬는 공간으로 그렇게 다시 호흡하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좀 안락하게 작품을 누리고 갈수 있는. 온마을의 산림으로 가득 찼던 양곡창고가 흉물이 돼버린 세월. 그림을 그려놓고 사람의 체온을 더해주니 어느새 활력이 넘치는 전시 공간이 됐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옛 정취를 간직한 한옥과 창고가 예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